오늘장 약간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조금은 온기를 불어넣어 봐야 되겠죠. 어떤 식의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마제스터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려주실 투자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양극재, 끝까지 간다. 이게 네. 주제입니다. 2차전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2차전지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5일에 이 투자의 기술에서 이 매수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서 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 양극재 이게 끝까지 지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5월 15일 날. 그리고 그 두 번째 5월 31일 날 매수 신호가 뜬 종목이 금양이었습니다. 48,750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금양의 포인트가 왔다. 매수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금양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양이 그 당시에 5월 31일 요 지점이었습니다. 완전한 바닥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100% 이상 넘어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5월 15일 이후에 지금 보시면 딱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위대한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간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47만 원 시장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밖에 얘기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에서 얼만큼 싸게 사서 이걸 소신 있게 끝까지 가져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기업에 대한 포인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가 이제 착공을 해서요.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수 2단계 상공정 같은 경우가 2025년도 2분기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갔어요. 2분기에. 그리고 리튬, 이 염수 2단계 하공정 같은 경우도 역시 2025년도 2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게 하얀 석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리튬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부각되는 시점은 지금은 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44만 7천 원이잖아요. 올 하반기에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36만 원, 35만 원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캔들을 보게 되면 지난 우리가 2007년도 워렌 버핏이 매수했던 지금은 우리가 리튬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철강 섹터였는데 2007년도에 그 워렌 버핏 매수를 해서 그게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넘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에 부각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리튬에 그 가치는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미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추세 매음이 대응이고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는 지금 제가 1차적인 목표를 100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에 도달을 했고요. 2차적인 목표는 이제 15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상장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종목들은 끝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5만 8천 원권, 6만 원권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이것도 역시 100% 가까운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이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번에 그 반대편에서 낙폭과대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바닥 7만 원권에서 예, 초급등이 나와서 지금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을 반대편에 낙폭과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도주와 주변주 그러니까 투트랙 매매를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가 매매 종목들과 그리고 낙폭과대의 투트랙 매매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이 단기적인 약간 고점이 나왔지만 눌림목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선물 지수가 347.80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하는 게 뭐 주춤해요.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자, 오늘도 1267원권. 자,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1300원권에서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해서 지금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 이번 주가 아니 다음 주 FOMC를 이제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에 특별한 이슈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연속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할때 약간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고점을. 하지만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점에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지금 2620포인트 선이에요. 지난 6월 12일에 2650포인트 선인데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는 게 셀이거든요. 셀 관련 주들의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선상에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고 삼성 SDI도 지금 70만 원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증 발표를 했던 SK 이노베이션도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3분기에 이제 저는 주가가 이제 부각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홀딩스도요. 항상 지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나올 때는 크게 단기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24%의 포스코 홀딩스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약간 눌림목이 나올 때요.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저는 사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실전에서도 30만 원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대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마제스토 투자의 기술에서 추천했던 그 물량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라이브 실전 매매에서도 그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 수익률이 10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24만 원부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꺾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를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거래소 시장이 2620포인트 선이거든요. 전고점 넘어가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894포인트 선인데 9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결국은 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한번더 랠리가 나오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상승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펫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이번에 7만 5천 원권에 오면 이건 한번 단기 매수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이고 여전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슈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못 샀다는 얘기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튬의 부각은 저는 2024년도, 2025년도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뭐한 70만 원 넘어간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눌릴 때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양극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3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요. 3사란 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포스코. 자, 이쪽도 지금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그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사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실전에서는 중기, 단기 이렇게 투트랙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런 매매 비책을 제가 오늘 5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공개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3천 원이면 저는 약간 이제는 익절 관점이다. 저는 뷰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11만 7천 원이면 이거 매도 관점이에요. 매도를 해서 엘젠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지금 위대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면 보지 마시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증자했지만 지금 가격엔 더 빠질 게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증자를 얘기를 했지만 지분 매각을 했지만 블록 딜을 했죠. 그죠? 예. 11을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건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우리가 리튬 염호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주도주만 간다는 거예요. 주변주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주로의 대응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들 강조를 해주셨고, 150만 원까지도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초에 1차 목표가 100만 원까지는 왔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 조절 없이 전체 물량을 150만 원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 90만 원권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비중이 50%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건 단기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질문을 하셨던 게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에코프로가 제가 우리가 이제 50만 원권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비중을 변함 없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에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비중 조절 없이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9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한 물량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내가 만약에 20% 있다. 그러면 반 정도는 익지를 하면서 다시 21선과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물량들은.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5시에 오늘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요. 어떤 주제로 진행하시는지 약간만 좀 예고를 해주시죠. 네, 자, 지금처럼 우리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 물량들과 중기 물량들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급등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야, 이게 지금 포스코 표체만 안 가고 있는데 이런 매매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주도주를 매매를 할때 순환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제가 5시 이토마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하셔서 이 2차 전지는 끝까지 가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 중기, 단기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5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그때 오늘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너무 올라가는데요. 일부 수익 실현하면은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에코프로와 또 비슷한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또 대신 질문 드렸어요. 마저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네,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